난 섹시한 가가가시걸. 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고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랩인데요, 좀. 다시 해도 돼요? 클래스로 만들 이 무대와 댄스 온 노래처럼 언제나 넌 내가 필요해. 걱정을 전부 짜기로 해. 넌 나만 있으면 be okay. 제가 이제 태희 언니라는 이제 작가분이시죠. 무한도전의 김태희 작가 언니를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언니가 이제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좀 불쌍해 여기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DSP에 오디션이 있다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언니가. 그래서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봐 이래서 제가 갔는데, 우연치 않게 또 합격이 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연습을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확답은 안 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든지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을 맨날 다녔거든요. 그런 모습에 좀 제가 좀 부족함이 좀 많았어도 이렇게 이사님께서 잘 이쁘게 봐주셔서 데뷔까지 이렇게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데뷔 무대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이 떨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떨긴 했지만 저는 더 많이 떨렸던 게, 다른 뭐 재경이 같은 친구는 4년, 3년씩 막 오래된 연습 생활을 거치면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르게 좀 저는 데뷔를 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부족하다고 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1집 때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많아서, 이렇게 A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공백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랩 연습도 많이 하고, 춤 연습, 피아노 연습까지, 진짜 뭐 연기 연습까지, 뭐 모든 것을 다른 아이들이 거쳤던 연습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 저의 전공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사에도 이렇게 많이 다르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제 전공이 발레였어요. 그래서 대학도 발레 전공으로 무용과를 다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무 단장님께서 저가 발레를 하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노래를 딱 들었는데 그 피아노 선율이 너무 이쁘다, 그 중간에 발레를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니?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왜냐면 안무 단장님보다는 발레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전공이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은 네 파트니까 너가 다 안무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안무를 짜왔을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안무를 거의 제가 다 혼자 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요새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 블랙스완이라는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발레이기 때문에 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공감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무대에서 발레를 하게 돼서 이런 별명이 어떻게 보면 붙어왔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명은 어느 쪽이 더 좋고 몇 명은 또 어느 쪽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7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본인 스스로 자체는 저는 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화장을 한 게 훨씬 낫고요. 민낯은 제 생각에 윤혜양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노을이도. 왜냐면 굉장히 진해요, 생긴 게. 그래가지고 눈도 엄청 크고 그 눈썹도 굉장히 진하고요. 네, 그 포인트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많이 부러워하죠. 그래서 피부도 엄청 좋아요, 하얘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까맣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멤버가 아닐까 싶네요. 아, 저보고 콜라 빛깔이라고, 원래는 막 우유 빛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콜라 빛깔이라는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면은 제가 A 활동 직전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면서 저의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얀
사람을 굉장히 동경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까만 피부 때문에 좀 속상했었거든요. 여자는 좀 하얀면 더 이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얘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아 그러면은 좀 섹시미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내가 태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A를 하기 직전에 태닝샵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랩을 또 하니까 사람들이, 시청자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콜라빛깔이라는 그런 별명도 붙여주시고. 네, 저는 이제는 까만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정말 1, 2등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저희끼리만 저희가 수중발레를 하느라 수영장을 다녔는데요. 그때 저희끼리 장난 삼아서 시합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끼리 하는 거니까 우물한 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한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예선전에 재경이가 있었고 1조에 재경이가 있었고 제가 2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선 1조에서 재경이가 1등을 한 순간 약간 좀 이러다가 나랑 재경이랑 붙겠는데? 라고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재경이랑 저랑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레인도 아예 옆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 이기던 우리가 왠지 1, 2등을 하지 않을까? 막 장난스럽게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재경이가 이제 많이 마지막에 이제 좀 힘이 딸렸는지 제가 어떻게 1등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딱 나왔는데 전광판에 크게 제 이름이 딱 써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체대 출신이지만 제가 체육을 참 잘 못해요. 무용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기 보시면은 그날 달리기도 했어요. 달리기는 뭐 꼴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수영을 그렇게 제가 잘하는지 참 몰랐네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으로 이렇게 스포츠에 관련된 걸 1등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래서 다들 열심히 뛰고 열심히 막 높이 뛰고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운동 잘하니까 정말 좋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좀 놀랬던 분이 있어요. 한민가 선배님이 몸이 좋으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왕따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괜찮으시네요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멋진 분들도 손혜랑 선배님도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민가 선배님한테 굉장히 놀랬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랩도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연기 공부를 제가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TV에서 많이 이제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연기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저의 또 다른 색다른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레인보우의 고을이었습니다. 저희 이번 투미로 여러 가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 고을이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